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보입니다. 오늘은 중소도시인 창원과 김해의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창원과 김해는 부산의 왼쪽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창원의 이제 인구수는 100만 정도 되고 부산은 330만 명이죠. 이 사이에 이렇게 김해가 있습니다. 김해는 인구가 53만 명으로 50만 명이 넘어요. 대도시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모양새죠, 김해는.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때 흐름상 부산이 오르고 창원이 올라야 김해 아파트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해 혼자 나홀로 부산과 창원을 무시하고 가격이 오르는 건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김해는 크게 두 가지 큰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고요. 북부는 부산으로 들어가는 지상철이 있고 남부는 창원의 성산구와 진해구로 들어가는데 자차 기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김해를 부산 생활권과 창원 생활권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창원은 마산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원에 이제 4개 아파트, 김해 1개 아파트 총 5개를 뽑아왔고요. 모두 5억대입니다. 이제 창원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보시면은 연식 차이가 나는데 가격대가 비슷하죠. 연식이 떨어져도 가격대가 높은 곳은 입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은 인구가 100만 명인 큰 도시이기 때문에 중소도시라도 어느 정도 입지적인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반면 김해는 주변 대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위치에 있으면서 신축이 중요한 중소도시죠. 뽑아온 이제 연지공원 푸르지오는 김해 북부 생활권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연식도 좋은 대장급 단지입니다. 김해 전체 대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단지죠. 김해에서 가격도 가장 높게 형성된 단지입니다. 지도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란색 점이 이제 신축 단지들이에요. 네. 별표가 이제 창원의 주요 일자리입니다. 창원은 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생활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감계, 여기 파란색으로 쭉 길게 늘어져 있는 단지들이 감계고요. 아래쪽에 점 3개 있는 데가 현동. 이런 생활권이 이렇게 창원의 위성도시처럼 외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른쪽이 김해인데 위치가 창원의 위성 생활권들과 비슷한 거리에 있죠? 네. 김해는 이제 북부가 원도심이고 남부가 신도시입니다. 계획된 준신축 단지들이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남부 쪽인데요. 김해 내부에서 보면은 생활권이 남부가 좋긴 하지만 창원과 같이 보면은 창원의 위성도시로 보이는 곳입니다. 때문에 김해는 급지가 높아도 얼마든지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감계, 현동 이런 것들 때문에 단지를 하나씩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창원의 1급지죠. 네. 용호동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발림동에 있는 노블파크 단지입니다. 대단지고요. 연식이 2007년식으로 오래됐죠. 예전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레이크파크와 더샵이 더 좋은 자리에 신축급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창원에서 이쪽에 있는 라인의 아파트들이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쪽에 보시면은 용지목과 이런 공원이 있어서 산책로가 잘돼 있고 상권도 가까워서 주거 환경으로 이제 창원에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창원의 특히 성산구는 계획된 도시로 전체적으로 반듯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으니 학군이 발달을 하고 발림동과 용호동이 가장 좋은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한 곳이에요. 현재 가격은 노블파크가 5억 1,500으로 전세 4억, 투자금은 1억 초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호동 생활권이 1등이 나면 가음정이 이제 2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음정동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듯반듯하게 준신축 이상의 단지들이 들어와 있고 아래쪽에 공원이 이제 있어서 주거 환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업지대죠. 주요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자차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직주근접을 늘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가음정 생활권에서 제가 뽑은 단지는 이 300세대가 안 되는 곳입니다. 단지 내부가 그래도 넓고 주변에 이런 신축들이랑 같이 잘 연계돼 있어서 가성비 단지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이제 발림동의 노블파크와 투자금은 이제 1억 정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매매가도 비슷하고요. 다음은 사파전동입니다. 이 생활권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고 성산구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단지를 뽑은 이유는 22년 신축이면서 이제 아래쪽 이 대방동의 구축 택지랑 약간 연계된 모양새이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변이 되게 휑하고 뭐가 없어요. 용호동과 가움정동과 가격대를 비교하기 좀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지를 보면은 웬만하면은 용호동이나 가움정에서 고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산입니다. 마산은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 양덕동입니다. 여기 양덕동이고요. 그 중앙에 있는 마산 메트로시티가 이제 대장급 단지죠. 가격은 5억대로 투자금 1억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생활권의 단지들은 좀 연식이 오래되어 있고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에 있는 석전 메트로, 뭐 롯데캐슬 등 신축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입지가 가장 좋은 중앙의 구축이냐, 생활권 외곽의 신축이냐의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죠. 향후 가격 변동을 다달이 트래킹해서 신축 선호도와 구축 입지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가격에 반영되는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단지입니다. 김해구요. 김해 북부 생활권입니다. 연지공원 푸르지오는 북부 생활권에 있고요.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된 단지이고 바로 앞에 연지공원이라는 공원뷰가 보이는 동과 아닌 동의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 단지도 이 4동 아래쪽에 있는 구축 택지들의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좋은 위치에 신축 단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가격은 5억 초반에 전세 3억 초반으로 투자금은 거의 2억 원이 들어가죠. 창원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김해의 대장이긴 해도 이 정도 투자금이면 기회비용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창원의 수요가 김해에 비해서 두 배에 가깝고 이게 김해 아무리 대장이지만 단지가 새로운 가격을 도전적으로 조금 찍어 나가는 거랑 창원의 대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금이면 창원에 있는 중상급 단지들을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창원의 이제 1급지와 가움정동 이 2급지의 단지가 저는 매력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민되는 점은 이 노블파크는 1급지여도 구축인 단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급지에서 준신축인 단지지만 이게 세대수가 300세대가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조금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전세 가격이 조금이라도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움정동을 저는 고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신축이 같이 모여있는 그 느낌이 입지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움정동을 골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억대 단지들을 뽑아서 결론을 내봤습니다. 네, 저는 크창원 가움정 한림 프레보를 골랐고요. 내일은 대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대전을 하게 되면은 이번 달 마지막 지방 아파트 분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